드디어 6주 만에 또 판배 측정을 하는 날입니다. 인바디 도형. 힘 좀 남은 것 같아요. 성공하긴 했는데 145가 아니더라고요. 여긴 쪘는데 여기를 빼먹었어. 한 번에 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. 왼쪽이 약하네. 너무 무겁다. 150 찍을 줄 알았는데 스쿼트 처음에만 잘 꼈어도 그 데드는 전환이 약해가지고. 근데 더 큰 문제는 근육량이 줄었어요. 저 체중이 한 1kg 정도 빠졌는데 골격근량 0.5, 지방 0.5 이렇게 빠졌네요. 체지방률이 줄어든 거는 괜찮아요. 복부지방도 줄었지. 이것도 좋아. 발달이 표준에서 하체는 이제 표준 이상으로 바뀌었고, 근데 발달 점수가 또 87에서 86으로 줄어들었죠.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겠는 거죠. 나는 일단 무게는 늘었는데, 두께가 늘었는데 근육량이 줄 수도 있나?